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하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위원이 2주를 줬는데 지금 3주째가 됐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전산 조작해야 살아남거든요.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뒷심, 뒷배경이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조작도 가능하거든요.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데 전산조작을 해놓으면 그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면 날카롭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위조투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맨 선거관리위원회 최후 방어선 인쇄 날인 끝까지 살수할 듯 1월 18일 내에 보낸 방송이거든요. 제가 선관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의 특별위원회 사람들 다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러면서 선관위하고 그렇게 척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뭐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오늘 중도일보에서 오래된 신문이네요. 총선 사전투표 현장 날인을 시행해라. 이런 사설이 실렸네요.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날 한밭체육관에서 모의 개표 훈련을 실시했다. 뭐 수금표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쇼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서울시 선관위도 좀 수금표 좀 폼 잡고 이번 총선부터 부정개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금표 제도를 선관위가 도입했다. 모의훈련은 개표 정향수를 높이게 투표지를 육안으로 제하기는 수금표 절차를 재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아니 천으로 된 여러분들 사전투표함에 다 위조투표자 투입되는데 그걸 수금표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위조투표지 새가 뭐하냐 이야기죠. 애들도 아니고. 지난해 말 개표 과정에 수작업을 추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다음에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에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투표용지의 진본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간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선거인이 교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부정개표 의혹이 이번 총선에 재현될 수 있다는 점. 100% 재현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쇄 날인에다 미친놈들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들기 위해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투표는 정확성이 최고지 않습니까? 첫째도 정확성, 두 번째 정확성, 세 번째 정확성. 몇 시간 빨리 이런 투표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뭡니까? 거짓말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위조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름들 뻗대는 겁니다. 얼마나 윤 정부가 무능한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핫바지처럼 보이는지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이 들어가 가지고 한패가 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이번에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신 쪼다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원론대로 들어가 봅시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기가 찬 거죠. 가장
출발점에 해당한 것이 2013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 실시가 되는데 관련 법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가 됩니다. 거기서 사전투표일이 이틀 추가되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도입이 됩니다. 그 모법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입법을 한 사람들이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2월 19일 날 대통령 이명박이 통과시킨 법률 제11374호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기계장치거든요.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 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인 날인은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일렬 번호지까지 다 떼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전면 실시를 위한 모법에 해당한 것이 2012년 그 소위 법률 시행안에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신분을 확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총지하여 자신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 일렬 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일렬 번호 당일 투표지점 일렬 번호 떼고 그다음에 개인 도장 날인하고 이거를 다 이런 선관위가 장난을 쳐가지고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인쇄 날인하는 겁니다.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선거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9번 해온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 만들고 동시에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어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눈 딱 감고 화끈한 이름들 해가지고 개헌선 탄핵선 통과시키는 게 한 가지가 예. 두 번째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대충 폼 잡고 대선에서 완전히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작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눈 딱 감고 할 거로 보고 제야 전문가는 예. 이번에는 좀 조심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미래일이니까 누구도 확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우리는 계속해야겠다.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주력부대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을 압승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항상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고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서울의 3구 대통령 선거에 425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뭐죠? 더불당이 사전투표에 이름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힘의 이면에는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 얻은 이런 몇 표 안 되는 것도 40%씩 도둑질을 한 겁니다. 40%씩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윤 후보가 이런 받은 100표 가운데 40장을 이런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대준 겁니다.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여러분들 배경에는 바로 위조 투표지를 언제 어디선 다 만들어서 뭡니까
실물로 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윤 정권은 너무나 무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제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인 겁니다. 집권하고 여러분들 2년이 다 돼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렇게 실랑이라 합니다. 여당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쏙 좋은 사람입니다. 민생토론회를 좀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선거에 지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냥 천하태평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동이 155개가 있는 겁니다. 155개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빼고 전부를 거의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바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제만 만들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참 뭐 아직 완전히 낙담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장 이하 모든 분들이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공공재니까 누구도 비용을 치를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여러분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를 방어하려고 안 하는데 뭐 일개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그냥 선관위 하고 이러면 크게 척 앉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박하겠습니까? 절박 안 하죠. 이분들을 제가 뭐 그냥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 절박 안 합니다. 아 그냥 무능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야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예?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많은 화재 사건이 왜 터졌는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4.15 총선 이후에 화재가 전국에 뭐 곳곳에서 왜 나왔는지 예, 진짜 투표지를 다 태우고 가짜로 이름 다 넣어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에 여러분들 가짜로 다 채운 딱 맞춘 투표함을 맞춤형 투표함을 예, 가짜 투표지를 다 채운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수만 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없앴겠어요. 그래서 폐기물장에 다 화재가 나 물류센터 폐기물 뭐 다 이런 화재가 난 이제 이런 파절이 다 여러분들 열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거부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진짜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악한 겁니다. 본인들도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지 참 내가 같은 하늘 안에서 대한민국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참담합니다. 저 인간들을 위해서 1년에 9천억 예산을 왜 대야 되는 건지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에? 김정은이가 임명했습니까? 김정일이가 임명했습니까? 시진핑이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임명했잖아요. 가서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이렇게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이렇게 조작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대통령 당선되고 되면 끝입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 먹었으니 끝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이런 범죄 집단 함께 국민 전체가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이러면 끌려갈 수 있는 겁니까? 응? 바빠서 이러면 시간이 없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못하겠대. 이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선거가 정직해야지 씨름 시간을 빨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이러면 왜 세금을 대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완전히 조선놈들인 겁니다. 조선놈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조선 인간들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윤 대통령이 덕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대구 광역시는 조작까지 5%만 들어갔냐. 왜 경상북도는 5%만 들어갔냐. 딴 데는 다 15%씩 들어갔는데 15%만 줬으면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이렇게 조작값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이겼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마지막까지 이제 결국은 시루기를 해야 되는데 참 뭐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루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를 맡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맹단이니까 이분들이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요청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참 대통령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그냥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대통령이면 말라고 대통령을 하노. 선거 문제에 그렇게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을 정도는 말라고 대통령을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왜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명단을 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런 예?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지 않도록 이게 2012년이거든요. 이게 2월 11일입니다. 아니죠. 12월 이게 지금 유니온이 한 대가 예. 이게 12일 날이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11일 정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계속 아마 이제 뻗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참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통사고 또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또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집필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예, 부정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많이 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그런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 회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오늘 방송 이만큼 마무리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